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가끔 머리 식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영화 보신 것 중에 가장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영화, 마음에 드신 영화 있으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신상이라고 하는 코끼리 네. 나오는 그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제가 키르기스탄 선교사대가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본 국제시장? 국제시장인 영화였어요. 마지막 부분에 감동했어요, 저는. 주인공이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정사진을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서 아버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요. 목수님은 비행기 안에서 보셨는데 되게 꼼꼼히 보셨네요. 저는 그게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정말 잘했다. 그냥 이 한마디면 그 대신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요.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말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저요?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무지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단체로 관람 갔었던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나라를 내가 꼭 지키리라 뭐 이런 마음을 먹었었고 그래서 저는 영화 무지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화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번데기 앞에서 오늘 주름 잡았구나. 오늘 번데기 한번 나오십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다재다능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악 평론가로 알려져 계시고 한때는 리포터로 이렇게 또 거기다가 또 아주... 교수님이시잖아요. 정말 오늘은 저희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 되게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가슴 따뜻한 휴머니스트 영화감독 이무영 교수. DJ로 시작해 리포터와 대중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던 이무영 감독은 어느 날 박찬욱 감독을 만나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메가폰을 잡고 감독이 된 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리하고 냉철하고 공격적이었던 그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주고받는 사랑, 주고받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이무영 감독의 작품과 신앙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양파 껍질같이 매력적인 남자. 까도 속을 알 수 없는데 무언가 다른 색을 띠고 있는 남자. 예, 이무영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좀 오랜만에 뵙는 실례지만 왜 이렇게 뜸하십니까? 라는. 요즘은 이제 그 영화과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아무래도 좀 학교에 집중하는 일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영화를 하려는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다음에 제가 만들어야 되는 영화와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각본을 하나 좀 써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그 두 작품을 지금 열심히 지금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어요. 여전히 바쁘시군요. 집에서 엄청나게 매우 힘들게 지금 매일매일 일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방송과는 조금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안 나오면 노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더 바쁘죠. 근데. 더 바쁜데? 네, 더 바쁘죠. 어떻게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긴 좀 한데 저는 사실 그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것도 이제 매우 오래전 일이고 제가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수많은 일이 그렇지만 제가 뜻하는 대로 된 게 아니고 다 주님이 정하시는 길을 이제 걸어온 거죠. 그러다가 슬럼프를 좀 겪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 와서 시나리오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부산 동서대학교라는 미션인데 거기 예, 예. 그 대학교 영화학과 교수인데 그 처음에는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학위도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영화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제가 지금 썼었던 각본이 지금 한 13편이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열매들을 보고 이제 학교에서 제안을 하긴 했지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교수 제의를 받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좀 한 학기 두 학기 가르쳐보고 제 적성에 또 맞아야 되고 또 학생들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계속해서 일을 하리라 좀 생각을 하고 그 일회를 수락했는데 어쨌든 좀 가르치는 것이 잘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또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좀 이 영화과 교수 일에 많이 좀 전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재밌으신가요?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어떤 신앙의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 뭐예요?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교수가 될 수 있는 뭐 자격 자체도 제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의지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교수가 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수년 동안 두 분이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논리적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어떤 그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입장,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중보의 기도, 그것도 특별히 또 이 신앙 안에 사시는 부모님의 기도 이런 것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어떤 놀라움을 느껴요. 항상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주님이 교수로 이렇게 꽂으실 때 뭐 주변에 이렇게 인맥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뜬금없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 초빙 교수로 의뢰를 하신 분이 이제 저희 학교 학장이겠죠. 그분이 저를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 학교에서 시나리오를 좀 잘 가르칠 그러니까 영화에서 시나리오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교수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라고 이제 많이 의뢰를 한 거죠. 좋은 사람을 추천해라. 두 분이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 분도 저를 몰라요. 어머나. 그냥 그분들도 제가 한 일만 보고 저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추천하고 저를 모르는 분이 저에게 그 자리를 처음에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초빙 교수로 그 강의를 하다가 이제 결과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가 그런데,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현장감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배운 지식만 가지고 가르치는 그 강의는 조금 어렵죠. 있는 그렇죠.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아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친구처럼 이제 가르치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강의를 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막 이제 열강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너무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에게. 내 말을 너무 믿지는 마라.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다 풀어지고 그리고 크게 가르쳐 줄 것이 있지는 않지만 이 학생들이 어떤 큰 자극이 있어야 배우려는 그 의지가 자꾸 그 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우려는 의지를 조금 그 복돋아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멘토로 생각하지 제가 뭐 그렇게 요새 애들 어때요? 왜냐면 너무 기가 산 애들이 많아서 이게 힘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그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교육의 어떤 환경도 정해지고 달라지고. 그것이 어떤 그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어른으로서 좀 기대되는 삶에
그런 모양도 이미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세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무엇을 하느냐 내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를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도 자식을 둘을 키우는데 행복한 어떤 삶을 산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어떤 교육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생각해요. 네네. 오늘 뭐 직업 얘기만 해도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예, 한동안은 텔레비전에서 그 영화 배우들하고 영어로 인터뷰하는 네네. 연예가 중계에서 그거 하셨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통역 일도 제가 과거에는 참 많이 했었던 거예요. 영어 통역 많이 했었죠.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하세요? 미국에서 조금 살았어요. 한 10년 있었었고요. 왜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뭐 47년 목회를 마치고 지금 미국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예.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 예. 근데 그 삶이 평탄치는 않았는데. 그렇겠죠. 이 두 분이 이제 오나밀려를 두었으니까 슬아에 사실 70년대 초 뭐 이럴 때 여기 환경이 어떤 그 다 대학까지 교육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성직자가 교회에서 어떤 사례를 받아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현명하셔서 이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려면 어떡할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으셔서 그때도 그 70년대에도 다 그때 여기 뭐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이런 몇 개가 되지 않았죠. 기독교 채널도. 그런 데서 이제 그 이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 부흥 집회를 어디 가셨죠.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초빙 의뢰를 받으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좀 꽉 막힌 그냥 말씀밖에 모르는 분이 아예. 답답한 분이. 그렇지, 답답한 분이. 그래서 이분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에게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것이 아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공부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냥 그때 생각해도 야 미국 가면은 그냥 지들만 열심히 하면 대학은 간다니까. 그 저희가 다 가게 됐어요. 79년에 저희 아버님이 가시고 몇 달 있다가 저희가 이제 쫓아간 거죠. 예. 몇 살 때 가신 거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학교를 일찍 가서 아마 1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목사님 아들로서의 고충들 있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많죠. 예. 그 청소년 시기를 좀 어떠셨는지. 저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그리고 뭐 제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제 마음 속에는 제 아버지에 대한 그 이 존중심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아버지가 목사로서 굉장히 올바르게 사는 분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누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좀 위선적으로 해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은 상당히 저 괜찮은 목사 자제인 척하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놀 때는 막 그냥 놀고 그 세상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아이였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중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괜찮은 아들이었네. 근데 아버지 체면 생각하면서라도 되게 저는 저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PK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교회 안에서 주눅 들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혹시 누가 될까봐 많이 걱정돼요.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주 뒤로는 할 거 다 하는 거죠. 다 하면서 그렇죠. 교회에서는 또 반듯하게 그렇죠. 아유 저런 아들 없어 이런 그렇죠. 거지. 그렇죠. 처신을 잘하셨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참 순환을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 교회 내의 순환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에 이게 적용이 될 때는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이민교회는 그냥 네, 뭔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외로움도 해결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메시지들이 좀 잘 안 먹히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주일에 매식을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식사를 안 하세요. 어디 가도 누가 밥을 사주면 그냥 드시지 않는 분인데 좀 부당하게 저희 아버님이 좀 고통도 많이 받고
이제 이민교회는 좀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예, 예. 뭐 장로님이 있다, 뭐 있죠. 집사님이 누가 있다면 예, 예. 그 사람 영향하에 성도들이 맞습니다. 노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부당하게 제 부친에게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회에 한 교인의 한 예를 들어서 한 7, 80%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여기 나머지가 이제 몇 분이 계신 거죠. 한 3, 40분 그때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생활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5남 1녀인데 저희 예, 형님은 예. 그때도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었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큰 교회에서 초빙 요청이 왔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면 이제 가족.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중요하고 그렇죠. 자식들을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지켜야 보호해야 예, 되는 게 예. 아비의 의무일 텐데 예. 수입이 아예 없는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한 건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그걸 이겨냈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좀 직전까지 한 1년 정도 풀타임으로 얘기는 예. 40시간을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24시간이 8시간씩 나눠서 그렇죠. 이제 오전 오후 예, 시프트, 예, 예. 밤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를 마치면 막 재빨리 가서 오후 시프트에 일을 하고 12시, 12시 반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거를 예, 예. 그 기간 동안 하고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제 동생들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예. 일을 40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는 이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같은 데는 그 벼룩시장이라는 게 미국에 예, 있어요. 예, 거기서 예. 이제 장사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1년 반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사랑하면서 버텨낸 거죠. 목자로서 그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참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우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존경심이 있으니까 제가 그 어렵게 고등학생의 나이에 산업전세원에 어떻게 보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때 오히려 저희 형제들과 부모와의 유대가 더 깊어졌고 그런 배짱에 아버지가 주신 믿고 따라가면 돼!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별로 네. 무서운 게 없으시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오만하게 들으시는데 아, 우리끼리니까. 이게 전혀 오만함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겨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정반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바깥에 보여도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유일하게 한 가지 저에게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수학 공식처럼 주어지면 그냥 전적으로 그분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사실 당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힘든 과정 속에서는 뭐 부모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은 엄청나게 많았었죠. 많았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좀 성인이 돼서도 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등한시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올바른 목자의 모습을 보긴 했으나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고 가는가.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원망스러움은 왜냐하면 그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괴롭히는 정말 부당하게 그랬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자들이 도대체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울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굉장히 또 놀라운 게 여기서 그 저희 아버지를 부당하게 대하고 끝까지 괴롭혔던 그분들은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분들의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다. 전부 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렬하게 무너졌냐면 정말 박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목자가 큰 허물이 없는데 그 목자를 그렇게 허물을 잡아가지고 괴롭힐 때 그분들이 어떻게 돼서 좀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망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잘 살고 일어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분들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참 무섭더라고. 그런데 지금 뭐 저희 형제가 뭐가 되고 뭐가 잘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죠. 이거 보면서 어떤 분이 아 배 아파, 아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아 내가 괴롭혔는데도 잘 되네 이런 집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계신다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예수로 끝까지 살아내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해야 되고 이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러다가 또 영화 쪽에도 손을 대셨잖아요. 참 그렇게 제가 이제 54밖에 안 된 사람인데 네. 살아온 삶을 보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27살의 나이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뭐 특별히 무슨 목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연극을 한 여러 편을 했었어요. 같이 가시던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그냥 어렴풋한 생각에 내 조국이니까 가고 싶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오게 됐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뉴욕에서 연극을 하면서 그 어쨌든 그때 생활하기 위해서 근데 뉴욕의 어떤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신문사에서 그 번역 기사 쓰는 일을 했어요. 스포츠하고 문화 중에 네.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한국 올 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방송했던 샘플 그 릴 테이프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명동에 가면은 그 평화방송이라고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FM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국장님으로 계신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 혹시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어디서 그런 그 용기가 문 닫고 나갔는지. 문 닫고 나갔을 때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나갔을 때. 전부 저런 애가 어이가 없었겠죠. 네,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쓸만한데. 그게 진짜 더 어이가 없는 일이 그분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랍잖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이름도 프로그램 제목도 기억나는데 그 성우로 유명하신 김세원 선생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라는 거를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전부 팝 음악을 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팝송을 트는 DJ가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팝 음악을 많이 듣고 많이 그렇겠죠. 알겠죠.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음악 평론가가 된 거야. 자격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TV를 하게 된 것도 참 재밌는 게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그 한밤의 TVN을 만드신 그분이 그 국장님이 그때 부장이실 때 사적인 자리에서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막 힙합이 막 붐이 일기 시작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힙합이 뭐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거기에서 막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야, 이 사람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거든. 그냥 제가 많이 알고 있었을 뿐이야. 그 사안에 대해서. 똑똑한 거지. 그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방송하기 시작해서 한밤의 TV는 한 7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화를 하게 된 것도 일은 다 우연이에요. 제가 그 뉴욕에서 일을 할 적에 송승환 씨하고 약간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90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송승환 씨가 다른 해가 꾸는 꿈이란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이 전화를 드렸더니 바쁘신 분이니까 야 거기 나 지금 영화 찍으러 가야 되니까 거기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를 왜 따로 시간 내긴 그러니까. 저는 서울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영화 촬영 현장에 갔는데 잠실에 어느 호텔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낡은 그 오버코트를 입고 있는 젊은 친구가 감독이라는 거야. 네. 어린애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박찬욱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영화를 만들고 개봉을 했는데 그 이승철 씨가 주연인 영화 별로 안 됐어 성적이. 근데 극장 앞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아하. 그래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또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데서 서로 어떤 끌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제가 이제 저에게 같이 각본을 쓰자고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각본을 같이 쓰면서
제가 각본을 쓰는 능력이 갑자기 제 안에서 생겨난 거죠. 공부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된 거예요. 제가 앞에 굉장히 두 편의 영화를 굉장히 괴이한 생각으로 도전적으로 아주 작은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흥행이 두 영화가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주님이 그렇게 결과 주셨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아. 제 마음 속에 생겨난 커다란 그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생한 모든 일들은 하나도 제 능력으로 된 게 없는데 그냥 그 기회의 순간에 놓이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능력을 부어주신 것 뿐인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 만나면 막 아는 척하고 내가 대중음악을 다 아는 척 영화도 내가 다 아는 척 제 아내가 지금도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젊었을 적에 당신이 후배들 만나면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럴 때 너무 민망했다고 근데 저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큰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님이 항상 주시잖아요. 네. 사울에게 얼마나 큰 기회, 왕이 되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적에 그게 자기의 것으로 자기 자리로 인식하잖아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돌입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갔어요. 큰 위로가 있었는데 그 뭐 단기 선교에서 봉사도 하지만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박국 3장 그 뒷부분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씀 아마 17, 18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막 통곡을 할 정도로 그게 가슴에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막 이제 밀려 올라오는데 무화과 나무 목사님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제가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식물이 없고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고 쉽게 말하면 외양간에 아무런 가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깨우침.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그게 은혜죠. 사실은 그런 깨우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성령의 가장 크사가 지금 위로잖아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깨우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가 되니까 진짜 제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씀이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어떤 받았던 은혜가,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뭐 다 없어도 기쁠 수 있고 그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뭐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 부분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약간 끌어오를 때 말씀으로 선교지로 가 그러거나 아니면 뭐 목사가 돼 뭐 선교사가 돼 그럼 벌떡 일어나는 스타일 아니세요? 전혀 안 그렇죠. 게으르고 주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세요? 항상 그런 적이고요. 저는 많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은혜의 깨우침을 좀 얻게 된 것도 저는 다 그 저희 부모의 중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쌓았던 그분들의 헌신으로 제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저는 많이 좀 불성실하고. 뭐가 불성실해요? 오전반, 오후반 예배를 드리신다며요. 예배를 왜 두 번이나 드리세요? 아, 그게 좀 사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부교역자이셨던 분이 이제 그 전시 분당의 교회를 다니는데 흥덕의 어떤 곳에서 수원의 흥덕지구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제 아내가 이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와. 가까워졌는데 그 교회를 이제 제 아내가 가서 함께 그 사실 개척하면 교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가서 이제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저희 이제 가족이니까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제 아내는 이제 점차 그 교회로 정착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원래 있었던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하고도 굉장히 깊은 유대가 있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걸 떠나기도 뭐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교회 일은 거의 이제 손을 놓고 그냥 예배만 두 교회를 좀 참석하는 근데 이제 각기 다른 은혜를 계속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지금 제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나름대로 그 교회의 어떤 정서가 있고 또 가면 어떤 안정감 속에서 말씀 듣고 지금 제가 그 오후에 오후는 아니죠. 그죠? 거기 11시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러니까 그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100명 조금 미만으로 모이는데 그 작은 교회가 또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요즘 너무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를 가서 그게 얻은 편리함과 뭐 익명성 보장 같은 게 있지만 작은 교회 가서 아주 작은 헌신만 해도 그것이 마음속에 어떤 은혜로 작동하는 그쵸, 효과는 그쵸. 큰 교회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쵸.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헌금을 해도 작은 교회에서 할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사실이. 그래서 예배를 두 번 보는 게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짐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뭐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기쁘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9시 예배 보고 재빨리 집이 바로 옆이니까 아이들과 아내를 픽업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어나신 거예요. 기다리셨는데 전혀. 근데 이렇게 삶을 보면 늘 바쁘고 막 왕성했었기 때문에 인생의 바닥이라는 걸 쳐봤을까? 바닥 쳤었죠. 한번 치면 올라오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과 힘들었어도 바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이나 영화를 이제 연달아 만들어서 아주 작은 예산으로 뭐 굉장히 괴이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만든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과거에 어떤 저처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필드 쪽에 있다가 이렇게 좀 회심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마치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죄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착이 있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 문제는 저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죠. 제가 했던 일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를 갔을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그 영화를 만들지 않았으면 뭐 제가 90년대에는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어서 짧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랬을 텐데 영화가 잘 안 되니까 방송도 별로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들이 닫히는데 근데 이럴 때 항상 주님이 역사하셔요. 맞아요. 굉장히 놀라운 게 그래서 슬럼프를 겪다가 제가 2008년에 어떤 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영화를 조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크게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 영화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럼 뭘 할까 근데 별로 그렇게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제안하는 것도 야, 이게 참 큰일이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근데 갑자기 그때 그 EBS에서 여자 프로듀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좀 하고 제가 또 대중음악 평론가고 음악 전문가니까 대중음악 전문가니까 거기서 어떤 프로를 만드는데 영어도 좀 하고, 좀 하고 그리고 음악도 많이 하는 사람 찾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적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 4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제 상처도 치유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2008년에 영화를 큰 영화를 하려다가 못하게 된 게 그게 어떤 인간적인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얻었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4년 동안 마치 광야 생활에서 그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듯이 저희 가족들 생활도 그걸로 해서 책임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회복이 돼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라디오에서 DJ로 일을 하니까 사실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루에 가서 두 시간 뭐 방송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소설을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939년 그 천주교 박해 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뭔가 굉장히 와일드한 뭐 다 거짓말, 원래 이 각본이라는 게 다 뭔가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갖 거짓말의 상상이 머릿속에 이 주님께서 주셔서 소설을 썼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각본화해서 제가 2011년에 부산영화제의 프로젝트를 냈었는데 거기 그 APM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내면은 자기들이 심사해서 제일 좋은 그 영화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영화에 오. 상금을 이제 1,000만 원씩 내서 그랑프리죠. 예. 그걸 받았어요. 우와.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데 라디오를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하면서 시간이 나니까 소설을 쓰게 되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물로 가서 부산영화제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 제 후배하고 공조한 영화로 또 그 이 그 한 1억 원을 주는 그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대상이 또 선정이 돼서 5천만 원씩 또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가 그 라디오를 딱 마칠 때 되니까 이 대학에서 제의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제가 대중음악서를 좀 써야 되겠다. 왜냐면 음악평론가인데 책을 한 권도 안 써갖고 굉장히 좀 음악 팬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좀 책을 써서 그 2년 전에 제가 그 대중음악서도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너무 이제 그 행복감이 있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이제 회복을 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영화사에서 의뢰받은 각본을 제가 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 다음 영화 또 각본까지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좀 분주하게 집에서 이 더운 날씨 하고 있지만 기쁘죠. 일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면 너무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뭐 이루는 분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저는 약간 요즘 신앙의 태도가 뻔뻔해져서 아이 뭐 알아서 하세요 주님 이런 태도야 완전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아이 뭐 알아서 뭐 하실 텐데 그동안 쭉 알아 하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 나한테 맡기시겠어요 뭐 이런 쭉 알아서 하시고 뭐 이제 새삼스럽게 그냥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믿고 맡기는 곳이죠. 근데 작년에 개봉한 네 번째 한강 블루스 그렇죠. 그거에 얽힌 또 간증거리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 영화도 굉장히 그냥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건데 이게 사실 영화 한 편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은 또 영화계의 생리가 아주 상업적인 어떤 태도 영화님은 정말 그 영화에서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 한강 블루스라는 아이템은 조금 좀 무거운 그 영화인데. 구원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있고요. 물론 그 개신교와 관련된 영화는 아니고 영화의 주인공이 천주교 신부와 노숙자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한 20억짜리 영화를 만들려고 제가 그 투자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100원도 안 모이더라고요. 그 돈이 이제 안 모이니까 영화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캐스팅을 해놨던 배우도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떠나보내야 되고 저하고 제작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받아놓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1억을, 그러니까 이 친구 그 1억을 받아서 거기에 다른 돈을 추가로 유치해서 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100원도 안 모이는 거예요. 당황한 거죠. 그쵸? 제 후배인데 제작자가. 형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겁이 전혀 없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대가 이 돈으로 영화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믿으면 내가 이 돈으로 만들게. 그 이 친구는 당황한 거예요. 20억으로 만들 영화를 지금 9천만 원밖에 없는데 당신이 내가 이 영화를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해볼게. 그 내가 만들게. 그 얘기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 얘기라는 건 내가 뒤에 주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그 친구는 모르죠. 모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이게 참 이게 순종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신앙도 없는데 그냥 형님만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안 만들면 그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9천만 원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 돈 안에 만들 수 있게 영화를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앉아서 한 130신 정도 되는 걸 한 60신으로 완전히 완전히 압축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다이어트를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맞는 배우들을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이제 제 후배 감독 중에 좀 얼굴 재밌게 생긴 그 복만대 감독, 에로 영화 이런 거 만든 친구인데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주인공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내 뭐 이 친구가 주연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몰라. 그냥 저는 그냥 될 거야라는 그런 믿음만 갖고 하는 건데 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게, 그 제가 지금 딸 아이하고 그리고 사내 아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딸 아이가 속을 많이 새겼어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 와일드하고 뭐 아빠 닮은 거죠. 못된 짓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막 사춘기의 열병을 앓으면서도 제 딸은 부모를 원망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그 아이들이 못된 짓 하면서 부모 원망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딘가 화살은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잘못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어쨌든 사고 엄청 치고 그래서 제 아내도 너무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이 영화를 딱 준비할 때쯤 제 마음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간다고 하지만 9,500만 원으로 영화를 만들려면은 그 예산에 맞게 각본도 고쳐야 되고 제가 촬영 일수도 9일 만에 완성하는 그 일정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뭐 완벽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어디 펑크가 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거예요. 예. 근데 제 딸이 그 교회 캠프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이게 두 바퀴 굴러서 바퀴가 하늘로 향하는 상태로 그래서 그 대퇴부 골절이 왔어요. 근데 여기가 이 긴 허벅지 뼈의 꼭대기가 완전 똑 부러진 거죠. 그래서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이 뭐 앞에 수술이 두 번이나 잘못돼가지고 엄청 큰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제 아내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거의 뭐 자기 거 다 팽개치고 이 아이를 병원에서 다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옆에서 다 지켜봐주고 저는 이제 또 뭐 제 아내 그 병원 갈 때 데려다주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막 또 영화를 또 준비하면서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병원 가면은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울죠. 그리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제 아내는 이제 막 울지. 아,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근데 영화를 찍으러 가잖아요. 근데 영화 촬영을 하는데 가는데 거기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천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사람들. 근데 보통 영화 현장이 뭐 많은 분들은 완성된 작품만 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올 것 같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암투와 싸움과 시기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돈도 지금 없잖아요. 영화가 가장 나쁜 환경에서 지금 지금 제작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9회 촬영하는 동안 누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일이 단 1회도 없었어요. 저도 아니었지만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배우와 그 스태프들이 그 서로가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9위를 마치 그 낙원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경험을 또 하면서 영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저는 집에 가면 이 식구들과 같이 있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아이의 고통과 제 아내. 그렇죠. 너무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가 촬영하러 오면 가장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보면 돈 없이 어렵게 작업하는 환경인데 여기 오면 그 천사들 틈에 있는 것 같은 위로가 있고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힘들게 수술을 세 번이나 하면서 뭐 재활도 굉장히 오래 하고 완벽하게 사람이 됐어요. 그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이 아이가 완전히 개과쳐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그 수많은 고통의 길을 우리가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삶의 여정을 바꿔놓고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8,500만 원을 썼는데 그 돈으로 영화를 하는 그 어려운 제작 환경과 저희 집에 제 아이의 교통사고로 그 막 둘 다 지옥 같은 그 환경에서 결국은 저희 아이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그래서 결국 영화를 만들어서 그래도 그 부산영화제에서 불러줘서 그 동해에 그 같은 해에 출품이 돼서 그 가서 주목을 받았고요.
뭐 작년에 어차피 워낙 작은 영화라서 그리고 흑백으로 제가 영화를 제작을 해서 크게 뭐 상업적으로 주목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위로받아 받고 뭐 그러셨죠. 그래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그 IPTV 여러 군데 가면은 올라 있을 거예요. 뭐 봐주시면은 그러죠. 뭐 그냥 예, 얘기 들었으니까 한강 블루스. 근데 얘기 들으면서 저분의 아내분은 이무영 감독한테 고마워할까 아니면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할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 구렁이 속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인연이라는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제가 그 93년부터 예. 그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가 됐는데 손범수라는 친구가 예. 있어요. 그 친구가 KBS에서 그 아나운서였던 시절에 그 두 시간짜리 무슨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예. 제가 거기 저 대중음악 평론가로 출연을 해서 인연이 맺어졌어요. 근데 네. 그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손범수 아나운서의 그 아내가 진양의 아나운서잖아요. 제 아내가 KBS에서 그때 그 진양의 아나운서가 하는 아침 프로에서 그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제 아내는 MBC로 옮겨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둘이 결혼을 할 적에 그 결혼할 때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는 뭐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길 갔는데 그쪽 저쪽 그 신부 쪽의 친구로 그 지금의 제 아내가 나왔는데 그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그 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 후에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예. 뭐 그다음부터 막 1년 9개월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1%도 없고 네. 누구와도 예.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때는 예.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막 거의 등도 밀려서 저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은 그 그렇죠. 부인한테 한 말씀 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입장이면 아내가 네. 속상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어요. 예, 아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아내한테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뭐 사랑한다, 뭐 야 고마워, 뭐 사랑해 이런 거 툭툭 던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건 또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워서 안 하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조금 인색해요. 고맙고 미안한 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말하면은 남자로서는 할 말 다 하는 건데.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민망해라. 근데 그 표현을 잘 안 하시나 보죠. 이상하게 민망하더라고요. 눈 한번 갖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게. 예.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있죠.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감독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혹시 말씀 구절 있으신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은혜롭네요. 언제 다시 읽어도 참 은혜롭네요.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 진짜 없어도 너무 없네요. 예. 그렇죠. 말 그대로 가끔 들지요. 말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을 상황에서는요. 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 다 폐망하고 다 그렇죠. 불타버리고 이런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네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늘 소재가 새로웠었고 도전적이셨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어떤 영화 만드실 계획이세요? 역시 세상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어쨌든 그 향기가 좀 담겨 있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과 교회를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그 선민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도 안 믿었으면 그쪽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예. 그런 각본을 이미 많이 써놨어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한 13~14편 정도 이미 시나리오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들이 어차피 영화라는 게 큰 돈이 또 만들어져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또 작업이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가 한 2~3억의 돈만 줘도
전투에 나갈 그런 준비는 마음속에 다 돼 있고 그런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각본도 다 손에 쥐고 있거든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 오남일 여중의 막내가 그 변호사인데 대한민국의 큰 기업에 그 스카우트 돼서 와서 여기 한 2, 3년 일을 했어요. 근데 마음의 병을 얻어서 지금 미국에 돌아가 있는데 굉장히 심한 그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 집에 좀 기독거리가 됐고 이 아이가 공부도 참 잘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근데 그게 많더라고요. 그 믿는 집안에도 그 똑똑하고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어떤 마음의 충격, 정서적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무너진 케이스들이. 저희 지금 막내 동생을 위해서 저희 형제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지금 가장 큰 좀 정신적 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좀 그런 그 우울증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 안에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제일 신앙이 없어요, 제 막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어떻게 살든 그 믿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빨리 좀 그런 어떤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그 삶도 조금 그 재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하고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뭐 가능하시다면 제 막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 당당함을 어디서 찾았나 했었는데 역시 예수였다는 답을 얻고 갑니다. 예, 예. 예.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영화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도 영화 감독 같으신 분이시다. 네. 말 그대로 각본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결국 이제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그릇으로 이렇게 써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 정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감독님 나오셨을 때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하냐, 저 부잣집 아들인가 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진짜 부잣집 아들이네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최고의 부잣집 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당당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살아가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을 오늘 받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떨 땐 주눅 들고요. 정말 세상에서 부자를 보면 기죽어 있고 그런데요. 저 큰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자신감을 얻어간다는 건 저는 오늘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네, 세상에 네.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네.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예, 자 오늘 부잣집 가족들을 불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